그 다음은 플랜트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랜트 3D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플랜트 3D를 이용하셔서 이퀴먼트, 스트럭처, 파이프까지 기본적인 플랜트 설계 모델링은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커스텀 이퀴먼트 같은 경우가 생기시거나 디테일하게 이퀴먼트를 모델링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모델 프로젝트가 시작하시기 전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미처 판단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인벤토리를 통해서 바로 모델링 하셔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벤토리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계 및 부품 3D 전문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세밀하고 디테일한 구조의 이퀴먼트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기계 설계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설비나 부대 정치류, 이퀴먼트 등을 3D 모델링 설계가 필요하실 때 인벤토리를 사용을 하셔서 모델링 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물량, 이퀴먼트에 대한 아니면 파츠에 대해서 물량 산출이 필요하시게 되면은 인벤토리를 활용하셔서 물량 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벤토리와 플랜트 3D 간에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를 통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모델링은 볼탱크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사용한 볼탱크고요. 볼탱크를 인벤토리에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벤토리에서 제작을 하시고 난 다음에 파이프 커넥터를 초록색 화살표 보이실 겁니다. 저기서 설정만 해주시고 바로 플랜트 3D로 갖고 오시게 되면은 우측에처럼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별도의 설정이 전혀 없으십니다. 인벤토리에서 파이프 커넥터만 설정만 해주시고 바로 플랜트 3D로 갖고 오시게 되면은 별 다른 문제 없이 파이핑 연결, 플랜지 연결, 각각의 볼트셋 그런 피팅률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화면은 인벤토리에서 모델링하는 화면과 그 다음 플랜트 3D로 연동하는 화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이 화면은 좀 전에 모델링 된 거를 플랜트 3D로 옮겨온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노즐에 대해서 사이즈와 속성값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입력해 주시면 바로 파이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전체 화면으로 되면은 자 나머지에 있는 화면들은 플랜트 3D로 모델링 한 거고요. 별 다른 차이가 없으시죠. 지금 모델링이 완성된 화면인데요. 별 다른 이질감이 전혀 없으십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플랜트 3D를 활용해서 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퀴먼트 파이핑을 다 한 거고요. 파이핑 같은 경우에는 색깔별로 전혀 틀리시죠. 이게 사이즈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색깔로 파이프에 대한 인치 사이즈를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를 활용하시면 플랜트 3D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음은 레빗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빗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철골 구조물을 상세 설계할 수 있는 3D 모델링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양한 철골 매테리얼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구조 설계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작업을 플랜트에서 할 수 있을까 하면요. 플랜트 3D는 아무래도 플랜트 배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철골에 대한 매테리얼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이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경우는 레빗 스트럭처를 통해서 매테리얼을 좀 더 보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 철골 트러스
스트럭처라든가 철골 가사의 모델링을 레비 스트럭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철골이나 콘크리트 물량 산출 같은 경우에도 레비 스트럭처를 통해서 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화면은 다음 그 2D 구조 설계물에 대해서 3D 모델링을 만든 것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은 중첩되는 우측 그림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속성 설정 값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플랜트 3D와 레빗 스트럭처는 어떤 연동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플랜트 3D에서 스트럭처 구조물을 설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레빗 스트럭처로 바로 임포트 하셔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랜트 3D에서 철골 구조물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은 레빗 스트럭처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부가적으로 플랜트 디자인 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PPT에는 설명이 안 되어있지만 스트럭처 디테일링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철골과 철골이 만나는 이제 볼트셋에 관한 이제 스틸 커넥션의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넣지 않았지만 플랜트 3D에서 레빗 스트럭처를 통해서 연동을 하시고 그 다음 레빗 스트럭처에서 스트럭처 디테일링으로 스틸 커넥션을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또 다시 플랜트로 갖고 오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플랜트 3D에서 설계한 구조물을 레빗 스트럭처로 가지고 오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익스포트 하고자 하는 설계 구조물을 선택하시고요. 바로 레빗 스트럭처로 가셔서 매터리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플랜트 3D에서 작업하신 구조물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부가적으로 뭐 수정할 일 있으시면은 여기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플랜트 3D로 가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네, 다음은 나빅스웍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빅스웍스는 어떤 소프트웨어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뿐만이 아니고 각종 분야의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설계 모델링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원활한 검토, 즉 설계 검토 및 프로젝트 시각화, 설계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오토캐드 플랜트 3D뿐만이 아니고 PDS, PDMS 등 각종 플랜트 파일에 대한 속성 보기가 가능하고요. 그 파일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및 동일한 설계 검토,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플랜트 3D에 꼭 구체적으로 꼭 맞게 뭐 설계가 된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뜨는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플랜트 3D에 이어서 나빅스웍스가 제2의 뜨는 소프트웨어라고 감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랜트 3D와 나빅스웍스의 어떤 연동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탐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좌측에 있는 화면처럼 파이프에 대한 간섭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파이프와 파이프 간의 간섭 체크, 스트럭처 구조물과 파이프 간의 간섭 체크도 가능하시고요. 이 간섭 체크만 하시더라도 어마어마하시겠죠. 나중에 공사 하셨는데 이런 간섭이 발생되시면 프로젝트 변경하시기에는 매우 애가 타실 겁니다. 그런 사전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간섭 체크가 참 유용한 기능인 것 같고요. 그 다음 4D 시뮬레이션이라고 두 번째 대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4D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건설 일정과 비용 등을 넣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플랜트 및 각종 프로젝트가 설계되는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충돌 나는 거에 대해서 세팅을 해놨고요.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충돌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빅스웍스가 그 뷰어 속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림 없이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4D 시뮬레이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일정 시간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재료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간 흐름에 따라서 모델링 설계가 완성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게 설계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신 다음에 나릭스웍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많은 이득이 있겠죠. 미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시각적으로도 그 부지에 어떻게 프로젝트 그 설계 플랜트 설계물이 어떻게 위치하게 될지도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플랜트 3D를 활용을 하시면요. 기본적인 플랜트, 이퀴먼트, 스트럭처, 파이핑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업을 하시면서 디테일한 이퀴먼트가 필요하신, 커스텀 이퀴먼트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인벤터를 활용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레빅 스트럭처도 같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디테일한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플랜트 3D 인벤터 레빅 스트럭처를 이용하셔서 플랜트 모델링을 완성을 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점검을 위해서는 나빅스웍스를 통해서 클래식 디텍션, 즉 간섭 체크를 클래식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간섭 체크와 4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셔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검토를 하시는 거죠. 검토를 하시다가 간섭 체크나 뭐 변경해야 되는 값을 발견하셨다 하시면은 다시 플랜트 3D로 돌아가셔서 간섭 체크 나온 부분에 대해서 플랜트 3D로 다시 작업을 하시고 또 다시 나빅스웍스를 통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작업을 이렇게 울티메이트 버전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적용을 하시면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꼭 울티메이트가 필요할까요? 스탠다드 버전, 프리미엄 버전, 울티메이트 버전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울티메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탠다드 버전은 2D 설계 버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을 제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프리미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랜트는 이퀴먼트가 가장 생명이시죠. 파이핑에 의해서 이퀴먼트가 생명인데 인벤터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모델링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되실 경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울티메이트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빅스웍스에 대해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나빅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랜트 디자인 스튜디오에는 두 가지 버전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나빅스웍스 시뮬레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울티메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나빅스웍스 매니지 버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간섭 체크 4D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시뮬레이트 버전, 즉 프리미엄 버전이죠. 플랜트 디자인 수도 프리미엄 버전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인벤터를 사용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나빅스웍스를 활용해서 간섭 체크 4D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보실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울티메이트를 구입하시면 이 모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울티메이트를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플랜트 3D, 플랜트 디자인 스튜디오 2013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